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5일 동안 삽과 호미로 무려 40m를 팠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창고 사무실을 수색합니다. 책상으로 위장한 땅굴 출입구를 찾아냅니다. 4m를 들어가 절로 40m를 들어. 50살 이모 씨 등 4명은 지난 4월부터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기름 37만 리터, 시가 4억 8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이 씨 일당은 이 삽과 호미를 이용해 45일 동안 땅굴을 팠습니다. 공터에 조립식 창고를 짓고 4m 땅속에서부터 송유관까지 40m를 뚫었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철길 아래도 관통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철길 밑으로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기차가 다니다가 철길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사고는. 이 씨는 높이 1.2m, 폭 1m 크기의 비좁은 사각형 땅굴로 기름을 옮겼습니다. 훔친 기름은 전북 익산의 주유소 두 곳에 헐값에 팔았습니다. 기름 절도는 뭐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현금화가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도 땅굴을 파는 수법으로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공범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